다이어트하면 무조건 저 음식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식욕을 돋구어서 더 많이 먹고 과식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물을 많이 먹게 만들어서 몸이 붓게 한다는 게 그 이유죠. 하지만 닭가슴살이나 샐러드, 고구마, 방울토마토 같은 것만 먹으면서 염분 섭취를 과도하게 줄이면 신장과 심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염분은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 체내 수분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서 이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을 RAAS, 레닌 엔조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떨어지면 신장 사구체압 장치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레닌이 분비되고, 이 레닌이 간에서 분비되는 엔조텐신오겐을 만나서 엔조텐신1으로 전환시키고, 엔조텐신1은 엔조텐신 전환 요소에 의해서 엔조텐신2가 됩니다. 그리고 엔조텐신2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세뇨관의 제흡수를 유도해서 나트륨을 제흡수시키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시켜 수분 제흡수를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고, 부신피질도 자극해서 알도스테론 합성과 분비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의 제흡수를 촉진하고 칼륨과 수소를 배출하는데, 이때 삼투압에 의해 수분의 제흡수가 촉진됩니다. 즉 인체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분과 나트륨을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장과 심장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이게 처음에는 괜찮지만 계속 반복되면 심장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죠. 실제로 RAAS는 심장과 신장이 고장나는 심신증후군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어떤 연구에서는 RAAS가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의 주범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즉 다이어트 식단을 빡세게 지키는 사람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몸이 점점 나빠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이어트 식단을 하게 된다면 RAAS 시스템이 발동되지 않도록 충분한 소금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매일 5g 정도의 소금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 이는 티스푼으로 가득 찬 한 스푼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식을 하는 경우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이상은 먹기 때문에 상관없으며, 다이어트 식단을 하는 경우 별도로 소금을 섭취해주거나 김치를 좀 먹어줌으로써 적절한 소금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